물방울은 윗부분이 가장 어둡고 빛이 들어오는 부분과 반사광 부분이 밝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으로 표현됩니다. 먼저 동그란 그릇과 색연필을 이용해서 물방울의 테두리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제외하고 위쪽에 어두운 부분부터 칠해보겠습니다. 진한 남색으로 칠할 건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크레파스에 다른 색깔이 묻어있기 때문에 티슈로 닦아서 본래 색깔을 정확하게 칠할 수 있게 계속 닦아주면서 사용해주세요. 그라데이션이 된것 같으면 손으로 살짝 문질러서 조금 더 섞어줍니다.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죠? 손으로 문지를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진한 색깔로 밑에 부분을 같이 한 손가락으로 문지르다 보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색깔이 차이 나는 곳은 섞이지 않도록 문질러 주고요. 지금 이 묻어있는 파란색으로 그림자 부분 한번 자연스럽게 경계를 만들어 볼까요? 해놓고 남색으로 아까 맨 위에 어두운 부분을 경계선만 살짝 그렸었는데 조금 더빛 주변으로 조금 더 칠해볼게요. 경계선 부분을 블렌딩해주고 그리고 그림자 경계선 부분도 남색으로 먼저 진하게 그려줍니다. 크레파스가 뭉툭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선이 울퉁불퉁하게 표현이 되죠. 이럴 때는 색연필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도 괜찮아요. 이런 경계선 부분은 세밀한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슷한 계열의 색깔의 색연필을 이용해서 경계선 부분만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이따가 이 위쪽도 한번 해볼게요.